노혜경의 그 엽새. 2016년 오늘이 2월 1일인 것 같아요. 2016년이 되었다고, 벌써 16년이에요 라고 했는데 벌써 2월이고요.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선거. 이제 2월, 3월 두달 지나고 나면 2월 13일이 선거일입니다. 2월 13일 맞나, 이번에? 여튼, 2월, 둘째 주 수요일, 셋째 주 수요일 헷갈리네. 하여튼 그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야당은 아직까지도 분열 운동, 원심 운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갈 것인가? 참으로 많은 염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오늘은 북한 이야기와 더불어 남한의 정세에 관한 얘기도 함께 좀 나눠봤으면 싶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는 말씀은 먼저 전해야겠죠? 그저께인가요? 아마 그저께지 싶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혹시 그 기사를 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요. 진중권 씨가 굉장히 그 기가 막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국민의당이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국민의당이 야당에 속한다고 보기 힘들고, 어쩌면 총선 마치고 나서 새누리당하고 합당할지도 모르겠다, 라고 하는 견해를 밝혔다고 하거든요. 그 견해를 밝힌 그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대목이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하는 게 지금 국회의장 정의화 의장과 박근혜 대통령 사이에 다툼을 근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새누리당에도 정의화 같은 사람이 있구나. 정의화의 발견이다. 뭐 엄한 소리들이 다 나오는데요. 뭐 정의화야말로 진짜 부산 사나이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사실 이 국회의장이라고 한다면 정의화처럼 하는 게 너무 정당하고 당연한 거예요. 국회의장이 국회 위상을 수호를 안 하고 누가 수호를 합니까? 그런 차원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정말 자기 자신의 격과 유엔 사무총장의 격과 그리고 그러한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대한민국의 격을 동시에 떨어뜨리는 여러 가지 참담한 언행들을 많이 하고 있는 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회의장으로서 당연히 마땅히 국회법에 의거한 대로 나는 할 뿐이다. 라고 하는 걸 지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가장 기초적인 민주주의의 질서를 어기고 내가 하고 싶다는데 네가 뭔데 내말안 들어 하는 방식으로 계속 압력을 넣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하면 아무리 다수당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다수당이라고 하더라도 야당의 동의 없이 어떤 법을 함부로 통과시키지 못하게끔 되어 있는 법이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알려진 국회 선진화법은 국회 폭력 반대 법안입니다. 국회 선진화법이 있음으로 해서 그 야당이 그 예를 들어서 그이 소화기라든가 전기톱 이런 걸 갖고 예그이 뭐라 그럽니까? 문을 따고 들어가고 하는 일안 해도 되게 된 거죠. 즉 야당의 동의 없이는 본회의라든가 이런 걸 열지 못하게 되어 있는 그런 법안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국회 선진화법을 이 만들자라고 했던 게 사실은 새누리당이에요. 새누리당. 이명박 대통령 때 미디어법을 통과시키는데 자기들끼리 문 닫아 걸고 했죠. 그래서 헌법재판소까지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엄청나게 고생을 했던 새누리당이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다수당이니만큼 우리 마음대로 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런 게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튼 자기들이 만들자고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법 때문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함부로 해고하고 돈 가진 사람들 마음대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일반 해고라 해가지고서 우사란 눈에 안 드는 직원은 굉장히 쉽게 쫓아낼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비롯한 몇개 법안을 통과를 못 시키고 있다고 자 이거를 개정을 하겠다라고 나섰는데 정의화 의장이 이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하는 건 국회에서의 의결 절차에 관한 법들, 국회 운영에 관한 법인데, 운영에 관한 법안을 야당 동의 없이 여당이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법은 없다라고 해서 직권 상정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다시피죠. 근데
이 국민의당, 지금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회인가 뭔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철수 의원이 이 국회 선진화법을 개정하는데, 동의한다라는 거죠. 현재 양당 체제 하에서의 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총 20대 총선 이후에 3당 체제가 확립되었을 때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원내 교섭단체가 되었을 때 캐스팅보트가 되어가지고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까요? 여튼 이러한 안철수의 이야기를 보고서 진중권 씨가 트위터를 통해서 강하게 비판한 게이 뉴스로 막 나옵니다. 역시 진중권 씨는 이슈 메이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트위터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황당하다. 어차피 새누리는 단독 과반이 넘는다. 어차피 새누리당이 단독 과반이 넘는데 거기에 선진화법까지 없애면 그나마 새누리를 위해 그 반쪽짜리 캐스팅보트도 할수 없게 되는 상황인데, 괄호 열고 바보냐 멍청이냐. 자, 현재의 이 1여 2야의 구조에서는 20대 총선에 당연히 새누리당이 이 과반을 차지할 가능성이 크고, 국민의당의 캐스팅보트는 아무런 뜻이 없습니다. 근데 캐스팅보트 노릇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바보 같으냐. 그리고 국민의당이 더민주 쪽으로 캐스팅보트를 할 일은 없다라는 거죠. 어차피 합쳐야 과반이 안 되는데, 의미 있는 캐스팅보트는 오로지 새누리당을 위해서만 할수 있는 것인데, 사실 이런 것은 캐스팅보트를 할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과 안철수 협공으로 선진화법마저 무너지게 되면 국회는 새누리당의 동무대가 될 것이고, 조그마한 야당이 아무런 보호장치도 없이 여당 두 개를 상대해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 될 것인데, 이거를 안철수가 하겠다라는 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선거였는데도 어렵다는 뜻이라는 거죠. 국민의당은 더 이상 야권으로 보기 힘들고, 이 진중권 씨 이야기입니다. 야권에 속한다고 보기 힘들고, 김영삼이 영남의 야권 세력을 끌고 민자당으로 합류한 것과 비슷하게 이번에는 안철수가 호남 야권 세력을 끌고 새누리당에 투항할 것이다. 자, 이게 핵심입니다. 자, 안철수의 지금까지의 언행으로 볼 때는 야당의 탈을 쓰고 끊임없이 새누리당을 지원해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마도 선거를 통해 가지고 국민들이 새누리당, 국민의당이 야당이라고 착각해서 표가 갈라지면 새누리당이 어마어마하게 압승을 할 텐데, 여기에 공을 세운 것을 빌미로 해가지고서 이미 호남의 토호화되고 수구화된 호남 야당 세력도 있지 않습니까? 호남의 민중들을 인질로 잡아가지고 자기네들이 배지를 지금까지 보호해온 사람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자, 이러한 사람들을 이끌고 새누리당으로 들어갈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진중권 씨의 분석이거든요. 굉장히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지금 국민의당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태들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되게 많거든요. 자, 우리가 이런 정치적 상황 속에서 이제는 정말로 국민의당으로 분열해 나아갈 때, 우리가, 뭐 때문에 저렇게 분열을 할까라고 안타까웠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바라볼 때는 옥석이 구분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였다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 옥이고 누가 석이냐. 물론, 뭐, 친노 패권주의니 뭐시니 하는 욕을 먹을 만한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이 없지도 않고, 하지만 어떤 모임들도 패권이 생기게 되면, 죄송합니다. 권력이 생기게 되면, 그 권력을 잘못 이용을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있게 마련입니다. 예,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들을 어떻게 잘 제어하느냐, 어떻게 잘 쏟아내고 잘 관리하느냐 하는 게 리더십이겠죠. 문재인 대표에게 우리가 눈에 볼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이 없다라고 하는 건 언제나 안타까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대신에
이분은 운명적으로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안철수가 자발적으로 굉장히 이상한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나가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제가 생각할 때도 진중권 씨 말처럼 어떤 견지로 보더라도 야당을 돕는 일은 한 번도 안 하고 항상 새누리당을 돕는 언행만 하는 걸로 봐가지고서는 일종의 트로이 목마처럼 선거에서 야당 참패에 기여하고 난 다음에 새누리당으로 입당할 것 같습니다. 좀 그런 예측이 듭니다. 그런 이러한 분석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선거 공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선거 공조를 안 한다면 야당 지지자들 중에서 혹시 내가 저당에 가 있는 사람 누가 하고 친한데 하고 마음이 흔들리더라도 투표는 똑바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아, 여튼 그러합니다. 일단 노래를 한곡 듣고 나서 본론인 북한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신청곡은요, 제주강님께서 신청해 주신 다시 처음이라오. 전인권의 다시 처음이라오. 자, 우리 지금 사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 맞죠? 다시 처음입니다. 아이고, 전인권. 이 아저씨는 목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아파요. 인생이 얼마나 왜 이렇게 풀리는지 정말 모르겠다 싶은 슬픈 분인데, 예, 그래도 그 노래가, 예, 너무나 많은 아픔을 겪으면서, 이런 목소리, 예, 이런 음률로 찾아오는 그의 노래가 똑같이 아픈 우리를 이렇게까지 위로해 줄수 있다라는 사실이 참 인생의 아이러니 같습니다. 아픈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서 자기 아픔을 담담하게 말할 수 있다라는 그것만으로도 수많은 다른 아픈 사람들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 예, 우리도 힘내서 살아야겠습니다. 자, 저희 주종목인 북한으로 돌아가야죠. 예, 북한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언제나 느껴지는 바, 예, 남한의 이야기죠.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예, 북한 이야기는 바로 곧 남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북한을 북한으로만 생각하는 이유는 역지사지가 굉장히 안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벌써 그게 20년이 다 되어가는 연달이 되었군요. 98년도부터 북경대학교에서는 97년도부터 강의를 시작했고, 부산 외대하고 부산대학교에서는 98년도부터 강의를 시작했어요. 신라대에 제가 97년도부터인가 98년도부터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부산의 몇몇 대학들에서 소위 말하는 보따리 상사, 예, 비정규직 교수라고 어떤 조직에서는 부릅디다마는, 아, 저는 그건 너무 인플레된 개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보따리 장사가 딱 맞습니다. 예, 보따리 장사하던 시절에 학생들한테 두 가지를 주로 가르쳤어요. 한 가지는 시고, 한 가지는 글쓰기였는데요. 글쓰기를 가르치려면 필연적으로 글 읽기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읽기와 쓰기를 가르치게 되고, 읽기와 쓰기를 가르치다가 보면 듣기와 말하기가 필수라는 걸 자동으로 알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듣기와 말하기도 가르칩니다. 예, 읽기와 쓰기야 뭐 항상 글쓰기 시간에 가르치는 것이니까 그렇다 치고요. 예, 듣기와 말하기는 발표 토론, 이제 이런 수업을 많이 했어요. 예, 그럴 때 발표 토론을 할때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 그때 당시에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던 문제들을 골라가지고 학생들이 자신들이 주제를 결정하고 그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을 모아서 읽고 토론한 다음에 발표문을 작성하고 그 발표문을 토대로 해서 그한 조의 한 명이나 두명 또는 전체가 다른 학생들 앞에서 발표를 하고 그걸 듣고 다른 학생들은 질문하고 토론하고 이런 방식으로 강의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한 학기가 16주였는데, 8주 동안은 교재를 가지고 글쓰기와 읽기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라는 걸 다다닥 가르치고, 또 나머지 8주 동안은 한 학생들을 한 8개 정도로 나눠 갖고 발표 토론을 시키는 거죠. 이때 그 되게 재미있는 주제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 대부분의 학생들이 주제가 굉장히 민감한 이슈들이고, 그리고
어떤 자기가 지니고 있는 어떤 편견이 아주 분명하게 있는 그런 주제들이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사형제의 폐지 문제. 그때 한참 사형제 폐지가 굉장한 핫 이슈였어요. 우리나라가 몇십 년 동안 사형 집행이 없어서 실질적인 사형제 폐지 국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할 무렵이었는데, 자, 실질적 사형제 폐지 국가라고 하는 건 제도상으로는 사형제가 있으나 사형 집행이 오랫동안 되지 않아서 실제로는 사형 집행이 안 되는 국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사형제를 형법상 폐지는 못하고 있죠. 자, 그다음 또 많이 나왔던 그 이슈 중에 하나가 동성애 문제였습니다. 예, 동성애 문제. 이게 사형제 폐지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동성애 문제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두 개가 지니고 있는 결정적인 차이가 뭔가 하면, 사형제 폐지는 찬반 문제입니다. 찬성과 반대가 있을 수 있는 문제인데, 동성애 문제는 찬반이 없는 문제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예, 동성애를 주제로 해서 우리가 토론을 해보겠다 라고 했을 때, 동성애는 찬반 문제가 아닌데 이거 갖고 토론이 될까? 그랬더니, 해보고 싶다라고 하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해봐라 이랬는데요. 이 학생들이 처음에 접근을 할 때, 나는 동성애에 찬성한다, 나는 동성애에 반대한다, 한조 안에서 그렇게 나누었어요. 예, 그리고는 동성애에 관해서 연구를 시작을 합니다. 연구를 시작하면서 깨달아낸 게 그거예요.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동성애에 찬성하고 반대하고의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동성애를 싫어하고 또는 용인할 수 있고의 문제일 뿐이고, 더 중요한 것은 동성애자가 자기의 동성애적 기질을 내가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고의 문제보다는 좀더 깊고 심각한 본질적인 문제라는 거. 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하기 좋아하는 식으로 말하자면 타고난 거. 타고난 것에 대해서 타인이 찬성과 반대 또는 좋고 싫고를 말할 수 있을까요? 나는 네가 얼굴이 네모인 것에 반대한다. 나는 네가 여자인 것에 반대한다. 이게 가능할까요? 근데 그 처음에 동성애 주제를 들고 나오면 이 학생들이 저는 우리는 찬성에, 동성애에 반대합니다. 또는 우리는 동성애에 찬성합니다.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끊임없이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아, 이 문제는 그런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이 사람들이, 동성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사회적 소수자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와 조건들이 있구나. 우리가 다수의 문화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을 찬성한다, 반대한다, 또는 너희들을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너희들을 좋아한다, 싫어한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커다란 폭력인가, 심각한 폭력인가, 이거를 깨달으면서 토론이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그 해에는요, 제가 그 해에는 정말 강의를 많이 해가지고 한 10학급 정도를 가르쳤어요. 아우,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그때 몸도 튼튼한 사람도 아니었는데 그 수업을 어떻게 다 했는지 모를 정도로 한 20시간을 강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10개 클래스인데 10개 클래스가 희한할 정도로 모든 클래스에서 전부 다 동성애를 주제로 잡는 거예요. 동성애를 제외한 다른 주제들은 반마다 조금씩 달랐어요. 덕분에 저는 완전 시사 공부 공짜로 했는데. 동성애는 모든 반 다 해요. 이게 아마도 그 얼마 전에 홍석천 씨가 그 커밍아웃을 하고 이런저런 여파로 해가지고 동성애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서였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10개 클래스에서 동성애가 찬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처음부터 규정하고 들어간 클래스는 한 학급도 없었고, 모든 학급의 학생들이 다 우리는 동성애에 반대한다 또는 우리는 동성애에 찬성한다라는 입장에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기네들끼리 공부를 해서 내린 결론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동성애의 문제는 타인이 찬성이나 반대나 또는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는 존재 조건에 관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의 문제는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하면 동성애자들에게 덜 폭력적으로 그들이 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을까에 관한 논의가 되어야 되지, 이거를 찬반 논의를 몰고 간다는 건 너무 잔인한 짓이다라고 하는 결론에 10개 학급이 다 도달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학생들한테 강평으로 했던 얘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현대사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다라고 하는 것을 현대사회의 기본으로 삼고 있는 한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너가 민주주의가 뭐냐? 학생들이 대답합니다. 다수결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자유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다 맞다. 다 맞는데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할 때는 가장 합리적이거나 가장 훌륭한 제도가 결코 아니다.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는 너무나 모든 일이 비능률적이고 뭐 되는 일이 없을 때도 많다. 지지부진하고 시끄럽고. 하지만 민주주의는 모든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제도 가운데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제도. 그렇기 때문에 비능률적이고 비효율적이고 심지어 비합리적이기까지 할지라도 가장 약한 사람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양보하게끔 되어 있는 제도가 민주주의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인간이 발명한 제도들 중에서 민주주의는 가장 덜 잔인한 제도다. 모든 제도는 잔인한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리주의 얘기하잖아요. 절대다수의 최대 행복. 그러면 절대다수에 속하지 않는 절대소수가 덩달아 행복하면 참 다행인데, 그 절대소수의 희생 위에서 절대다수의 행복이 만들어진다면,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하루 12시간씩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빡빡빡빡 키면서 여러 가지 생필품을 만들어내는 노동자들 덕분에 우리가 편안하게 빨래도 하고 세탁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하고 빨래나 세탁이나 똑같은 거래, 이렇게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면, 24시간 알바 편의점, 그 청년들이 밤에 잠도 못 자고 거기를 지켜주는 덕분에 내 딸내미가 밤 12시 넘어서 늦은 시간 야근을 하면서도 골목길을 걸어서 올수 있다면, 이랬을 때그 최저임금을 받고 밤에 잠못 자고 일하는 젊은이는 행복할까요? 이러한 맹점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할수 있는 게 유일하게 민주주의다라고 하는 게 저희 주장인 거죠. 즉, 민주주의는 다수결이라고 하지만 그 다수결 속에는 소수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한다라고 하는 조건이 걸려 있는 게 민주주의고,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신장하는 제도라고 하지만 힘센 자가 자기 자유의 영역을 내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는 데까지로 규정을 해야 되는 게 민주주의고, 약자도 강한 자와 마찬가지로 한 표의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고, 이론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그 민주주의가 봐라, 너희들이 공정의 하나, 이런 문제 하나 앞에서도 내가 남의 성적 정체성에 대해서 난 저거 싫어 좋아, 난 저거 찬성이야 반대,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거, 이게 민주주의 맞냐? 왜 그렇게 되냐? 니네들이 나와 다른 사람의 마음이 되는 훈련이 안돼 있기 때문이다. 이런 거를 우리는 역지사지라고 하고, 역지사지야말로 글 읽기와 글쓰기의 기본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북한에 대해서도 저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북한이 왜 저러는가 하는 것에 관한 우리의 역지사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북한을 이해하고 찬성하고 좋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왜 북한이 저러는가를 알아야 우리와 공존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잔인한 인간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저는 민주주의를 바라는 사람들은 민주주의의 원칙을 북한이라든가 이런 곳에다가도 확장시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유민주주의라고 말할 때는 그들이 경제체제를 시장경제로 바꾸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이거는 저는 선택 문제이지만 인류가 발전하는 도상에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선택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되도록이면 많은 인간이 행복하게 살자라는 게 우리의 경제적인 발전 법칙이라고 우린 보통 동의를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되도록이면 많은 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의 행복도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제도가 민주주의라는 게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한다. 입장 바꿔서 생각하다가 보면 상대방만 잘 이해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에 대해서도 알게 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아닌 타인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는 경우도 의외로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역지사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역지사지를 위해서 이번 주 동안에는 북한과 남한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 말, 말에 관해서 조금 탐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런 뭐 완전 탐구 생활하고 있네요. 자, 로니님께서 민혜경의 보고 싶은 얼굴 신청해 주셨거든요. 예,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보고 싶은 얼굴. 예, 보고 싶은 얼굴 저도 지금 있습니다. 예, 보고 싶은 그 사람 있어요. 북한을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다가 보면 정말로 우리의 처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남한의 처지를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어요. 북한이나 남한이나 똑같이 약자로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왔고, 남한은 그동안 그런대로 성공을 했던 것 같아요. 일단 경제 규모가 커지고, 그리고 학력이 높아지고, 많은 기술들, 세계적인 기술들을 받아들여서, 예, 빨리빨리, 이 상품들을 만들어서 많이 팔고 하면서 경제적 위상이 높아져서 우리의 이 마음은 아직까지 충분히 성숙한 어른이 아닐지 몰라도, 외형은 굉장히 큰 나라가 되어가고 있었죠.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남한의 처지를 보십시다. 한 끗발 잘못 정치를 운용을 하면 바로 바닥으로 추락해서 일본과 미국이 손바닥 위에 얹어놓고 흔드는 그런 어리석은 허수아비가 금방 됩니다. 근본적으로 전 세계 질서라고 하는 게 냉전 시대에서 미국 일방 독주 시대로 접어들었다가 이제 다시 어떤 사람들은 G2 중국과 미국의 이대 강국 두극점, 양극점 시대로 갈 거다라고 하긴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미국이죠. 미국의 달러 패권이 전 세계를 여전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압도적인 미국 지배의 상황 속에서 미국과 대등하게 또는 하다못해서 발언권이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EU도 연합을 하고 중국도 몸부림치고 소련도 몸부림을 칩니다. 일본은 그냥 아예 미국에 붙어서 살자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서 대한민국이 자기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예, 북한과 적대하고, 중국의 심기를 거슬리면서, 우리도 일본처럼 미국에 붙기만 하면, 어쩌면 잘 먹고 잘살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착각을 하는 위정자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계속해서 운영을 해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북한은 지금까지 남한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살아남으려는 노력을 안 하고 계속 저렇게 멋대고 자국민을 착취만 하면서 살았을까?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면 정말 북한이 그랬을까요? 북한의 처지에 대해서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죠. 근본적으로 식량 부족 국가에다가 90년대 초반에 소련, 동구권, 이런 자기들과 무역을 하고 있던 나라들이 다 체제를 전환하면서 미국의 봉쇄에 의해서 달러를 구할 수 없게 된, 북한은 엄청난 고립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고. 외교적 고립이 아니고요. 예, 경제 봉쇄라고 하는 건 필요한 물자들을 외국에서 사올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굶어 죽어갈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였다는 거잖아요. 자, 이러한 처지에 있었던 북한이 정말로 그 권력자들이 자기 국민들을 착취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러한 국가에 불과했을까요? 이런 것들 정말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제가 역지사지 이야기하느라고 시간을 너무 써가지고요. 여러분들한테 이 기사를 제대로 끝까지 읽어드릴 수 있을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토요일 날 읽고서 너무 감동을 먹어가지고 이건 우리 그 옆에 청취자들께 꼭 들려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챙겨왔는데 딴소리 하다가 옆으로 샜습니다. 자, 이게 챙겨서 보십시오, 여러분. 한겨레 신문 토요판입니다. 예, 커버 스토리 나는 김정은이다라고 하는 예, 그런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예, 저희 대학원 선배인 이재훈 기자가 썼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쓴 건데요. 제목이 나는
김정은이다. 자, 김정은의 핵실험이 무모한 장난이 아닌 이유로 인터넷은 올라가 있습니다. 편집자의 그 주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한겨레는 지난 7일 사설에서 밝힌 대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핵보유에 반대한다. 북한의 4차 핵실험을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이라 판단한다. 하지만 반대는 의견일 뿐 대안이나 해법이 아니다. 중요한 말이죠. 반대는 의견일 뿐 대안이나 해법이 아니다.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2005년 6자회담의 9.19 공동선명이 천명한 핵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의 꿈을 실현할 길을 열어야 한다. 어디에서 어떻게 다시 시작할 것인가? 아이고, 이런 감기가 심해지는군요. 잠깐만요. 예, 세상의 모든 분쟁과 갈등은 역사의 산물입니다. 분쟁과 갈등에 상대가 있죠.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자면 상대의 처지에서 역사를 되돌아보려는 태도가 절실합니다. 동서고금의 모든 협상가들이 첫손에 꼽는 지침이 끈질기게 들어라. 듣기는 상호이해, 대화협상, 해법 마련에 이르는 첫걸음. 즉 역지사지의 시작인 거죠. 자, 이런 기획으로 김정은의 마음으로 김정은이 왜 경제 핵무력 병진 노선을 주장하는지를 재구성해봤다는 것입니다. 직접 취재가 불가능해서 김정은 제1비서 연설을 비롯해서 북한의 문헌, 언론 보도, 그 밖에 협상의 기록, 오랜 협상의 기록들을 자료로 삼았다고 합니다. 요새 말은 미국의 70년에 걸친 봉쇄, 그리고 북한의 포위당했다는 의식, 이라크와 리비아의 종말, 남북의 현저한 경쟁력, 국력 격차, 그리고 김정은 리더십의 조기 안정화의 필요성 등등이라고 합니다. 이걸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래서 다 읽어드릴 수가 없더라도 읽어드릴 수 있는 데까지 읽어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북한은 왜 무모한 핵실험 장난을 치는 걸까요? 동서고금의 모든 협상가는 상대편의 말을 끈질기게 들으라는 금언을 들려줍니다.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와 북한 정치를 이해하고자 합니다. 군사적 강수를 두면서 경제발전의 욕망 또한 드러내는 북한의 정치는 나는 김정은이다. 경제 핵무력 병진 노선. 자, 봅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노동당 제1비서이자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총사령관인 그 김정은. 맞아, 당신들이 3대 세습 독재자라고 부르는 나 김정은이야. 여긴 왜 나왔느냐고? 새해 초부터 핵시험으로 놀라게 해서 미안하기도 하고, 나와 조선의 처지에서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보라고 부탁하려고. 남조선 당국과 언론은 핵실험이라고 하던데, 아니야. 조선은 연구 실험한 게 아니라 핵폭탄의 성능을 시험한 거니까 핵시험이라고 할게. 나는 신이나 종교 따위엔 별 관심이 없지만, 이슬람의 평화, 기독교의 사랑, 불교의 자비, 그리고 유교의 어짐, 이런 것들을 권장하는 세상의 모든 종교가 서로 다투면서도 공유하는 윤리가 있다지?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하라. 내가 겪기 싫은 건 남에게도 행하지 마라. 황금률, 역지사지, 용서 따위로 달리 불리지만 다 같은 뜻이라고 하더군. 내 입으로 이런 이야기하기 좀 쑥스럽지만, 서른도 못 돼서 조선의 운명을 두 어깨에 짊어져야 했던 김정은, 나라를 세운 이래 70년 가까이 세계 최강국 미국의 지독한 봉쇄 속에서 살아야 하는 조선의 처지에서 한번 생각해 봐 달라고. 궁금증을 풀어주려면 내가 왜 6.1 핵시험을 하라고 지시했는지부터 설명을 해야겠지만, 그보다는 조선이 왜 기를 쓰고 핵 억제력을 높여 핵보유국이 되려고 하는지부터 얘기하는 게 낫겠지? 조선이 세상에 둘도 없는 또라이라는 고정관념부터 버려줘. 편견과 적개심은 상호이해를 방해하거든. 당신들이 먹고 살자고 힘겨운 일상을 버티듯이 조선, 북한도 이 엄혹한 세상에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야. 생존을 위한 처절한 투쟁. 이말 절대 잊지 마. 김정은과 조선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도 있는 열쇠 말이야.
역사 공부부터 시작해보자. 남조선이 지금처럼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높고 잘 먹고 잘 살게 된 결정적 계기가 언제였는지 특정할 수 있어? 그게 중국과 소련과의 수교라고 할 수 있거든. 지금 남조선과 중국과의 무역 규모가 미국과 일본을 더한 것보다 크잖아. 그런데 뒤집어서 생각해봐. 당신들이 수호신이라 여기는 유일 동맹국 미국이 허무하게 망했다고. 소련이 유일 초강국이 돼서 남조선을 옥죄고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나라들이 다 사회주의로 체제 전환을 하는 거야. 겁을 먹은 일본은 소련, 조선과 냉큼 외교 관계를 맺고. 야, 그쵸? 고립무원. 바로 조선이 그런 처지였어. 막막했지. 김정은이 목소리로 지금 하고 있는 얘기라고 들어주세요. 1990년 9월 2일에서 4일 세바르드날제 소련 외무장관이 남조선과 수교 방침을 통보하려고 조선에 왔어. 그때 김영남 외교부장이 예, 지금 국회의장이죠. 이런 얘기를 했어. 소련이 남조선과 외교 관계를 맺으면 조소 동맹조약을 스스로 유명무실한 것으로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때까지 동맹관계 의기였던 일부 무기들도 자체로 마련하는 대책을 세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즉 소련의 핵우산 속에 들어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자체로 핵무장해야 된다. 예, 그런 얘기였어. 그게 다가 아니야. 이건 절규였어. 근데 그게 다가 아니야.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은 그때 미국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해서 고립을 벗어나려고 무진 애를 썼어. 그때 일본도 조선과 관계를 정상화하려고 했지. 그런데 아버지 부시가 깽판을 났어. 조선의 핵 문제를 부풀려서 일본을 겁박해 조선과 관계 정상화를 가로막은 거야. 남조선의 노태우 정권도 조일 수교를 돕겠다던 칠실 특별선언과 달리 조미조일 수교를 가로막았어. 겉과 속이 달랐던 거지. 그런데 당신들 실수한 거야. 그때 조미조일 관계가 정상화됐다면 조선이 굳이 핵 억제력을 확보하려 했을까? 당신들이 실수를 그때만 한게 아니야. 1990년대 중반 조선이 고난의 행군을 할때 숱한 인민이 굶어 죽었어. 예, 30만 명 정도로 추정한다고 말씀드렸죠. 예, 당신들이 피도 눈물도 없는 독재자라고 부르는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피로를 토하는 심정이었을 거야. 그때 조선은 서로를 다독였지.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 금강산 관광을 해본 사람들은 알 거야. 금강산 호텔 들머리에 걸려 있으니까 나는 지금도 이 구호를 보면 눈물이 나려고 해. 아버지는 조선의 외부 환경을 개선하려고 분주하게 움직이셨지. 남조선의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일본의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와 두 차례 회담을 했지. 아버지는 혼신의 힘을 다했어. 오죽하면 일본인 납치 문제로 고이즈미한테 사과까지 했겠어. 당신들은 조선이 뭘 해도 겉과 속이 다르고 늘 꼼수를 쓴다고 하지만 그렇게 사관경을 쓰면 세상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 조선의 수령이 사과를 하는 걸 조선 인민이 상상이나 할수 있을 것 같아? 그만큼 절박했던 거야. 아버지와 고이즈미가 조일평양선을 채택해 국고정상화선 교섭을 시작하기로 했는데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나? 이번엔 아들 부시가 조선이 고농축 우라늄 핵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며 깽판을 났지. 8년째 잘 돌아가던 조미 제네바 기본 합의를 파기하고 아베 신조는 납치자 문제로 일본 우익을 자극해서 고이즈미의 뒷덜미를 잡았지. 1990년엔 아버지 부시가, 2002년엔 아들 부시가 조일 수교를 가로막은 거지. 조선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그렇지 않아. 고이즈미 때 일본 외무성 북동아 과장을 한 후지 아라타가 이런 말을 했어. 1990년 9월 가네마루 때는 베이커가 핵 문제를 꺼냈다. 결국 미국의 말이 옳았음을 나중에 알게 되긴 했지만, 그렇다면 왜좀더 일찍 정보를 주지 않았을까? 우리가 움직이면 미국은 반드시 제지하려 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미국은 조선을 잡아못해 안달이지만,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지만, 모든 미국 대통령이 다 똑같지는 않았어. 특히 클린턴은 아들 부시랑 참 많이 달랐지. 지금은 고인인 조명록 차수가 2000년 10월 워싱턴에 가서 조미 공동 커뮤니케를 만들었지. 핵심은 이거야. 쌍방은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1953년에 정전협정을 공고한 평화보장체제로 바꾸어 한국전쟁을 공식 종식시키는 데서 사자회담 등 여러가지 방도들이 있다는 데 대해 견해를 같이 했다.
첫 중대 조치로서 쌍방은 그 어느 정부도 타방에 대하여 적대적 의사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과거의 적대감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공약을 확언했다. 그래서 조미정상회담을 준비하려고 올브라이트가 평양에 왔지. 그때 거기까지 가는데 남조선의 김대중 정부가 애를 많이 썼지. 전문가들은 한미가 합작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페리 프로세스가 사상 첫 북남 정상회담 성사와 조미 정상회담 추진의 디딤돌 구실을 했다고 평가하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건 한반도 냉전 구조를 해체해 평화를 일구는 포괄적 접근을 하자는 건데, 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임동원은 한반도 냉전 구조를 이렇게 정리해. 첫째, 남과 북의 불신과 대결이고, 둘째, 미국과 북의 적대 관계이고, 세 번째, 북한의 폐쇄성과 경직성이고, 네 번째, 핵무기 등 대량 파괴 무기. 그리고 다섯 번째가 군사적 대치 상황과 군비 경쟁이고, 그다음 정전 체제. 이렇게 여섯 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는데, 조선이 유별나게 비타협적인 게 아니야. 상대방이 진심을 담아 내민 손을 우리가 먼저 뿌리친 적은 별로 없어. 조선은 미국의 겁박에 맞서느라 고슴도치처럼 가시를 고추세우고 있지만 오랜 적대와 고립 탓에 외로움과 두려움이 깊거든. 당신들도 알다시피 우린 친구가 많지 않아. 좋은 친구가 되겠다는데 조선이 왜 마다하겠어? 그런데 플로리다 건표 논란으로 부시가 대통령이 되고, 클린턴이 결국 평양에 오지 못했어. 그때 클린턴이 평양에 왔다면 조선 정세가 지금 같진 않았을 거야. 그게 끝이 아니야. 아들 부시는 조선을 이란, 이라크와 묶어서 악의 축이라고 했지. 조선은 부시가 뭘 어쩌려나 걱정스러웠어. 그런데 부시가 이라크를 침공하더군.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도 없이. 그리고 미국의 적국인 이란에 맞서 8년간 대리전쟁을 해준 사담 후세인 대통령을 2003년에 체포했고, 2006년 그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지. 후세인이 핵 억제력을 확보했다면 부시가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굴었을까? 말 나온 김에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 대통령 얘기도 해보자고. 카다피는 2003년 12월 미국의 경제 제재 해제와 관계 정상화 약속을 믿고 핵 억제력 개발을 포기했지. 그런데 그 뒤에 어떻게 됐나? 2011년 10월 20일 고향인 사르테에서 미국이 뒷배를 봐준 반군의 총에 맞아 숨졌지. 가다피가 미국의 잔꾀에 넘어가 핵 억제력 개발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처참하게 죽었을까? 당연히 아버지는 조선의 가다피가 될 생각이 털어끝만큼도 없었지. 미국을 믿었다가 나라와 자신의 운명을 망친 후세인과 가다피를 보고 조선은 분명한 교훈을 얻었지. 뒤에 상세히 설명하겠지만, 내가 경제 핵무력 병진 노선을 선택한 중요한 이유는, 병진 노선을 공식 채택한 2014년 3월 3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나는 이렇게 강조했어. 제국주의자들이 압력과 회유에 못 이겨 이미 있던 전쟁 억제력마저 포기했다가 종당에는 침략의 희생물이 되고만 중동 지역 나라들의 교훈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나도 알아. 당신들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한다는 걸. 후세인과 가다피가 권좌에서 쫓겨나 비참한 제휴를 맞은 건핵 억제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독재자여서 그런 거라고. 그런가? 정말 그럴까? 세상에 독재자가 얼마나 많은데 그 독재자들을 미국이 다 쫓아냈나? 라틴 아메리카의 현대사를 봐. 독재 정권 뒤에는 늘 미국이 있었어. 그리고 후세인과 가다피가 죽은 뒤에 이라크와 리비아 인민의 삶이 나아졌나? 이라크는 10년 넘게 내전 중이고 리비아도 엉망이잖아. 질서가 무너지면 가장 먼저 골병이 드는 건 힘없는 인민들이야. 핵 없이 잘 사는 나라도 많은데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일리는 지적이야. 그런데 북조선의 처지도 생각해봐. 조선은 미국이 70년 가까이 봉쇄하고 있는 작고 약하고 고립된 나라야. 피포위 의식과 자위 강박은 역사가 조선의 골수에 새겨놓은 DNA라고 할수 있을 정도야. 1992년 중국이 소련에 이어 남조선과 수교하겠다고 했을 때 할아버지가 평양에 찾아온 첸지천한테 말했지. 우리는 무슨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 스스로 극복하겠다. 자, 여기까지 읽어드리니까 더 이상 읽어드릴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읽어드릴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꼭 찾아보시라고 생각하면서, 사실 좀 무모하지만, 제가 기사 하나를 통째로 읽어드리려고 작심을 했습니다. 굉장히 긴 기사입니다. 다시 한번 제목을 알려드릴게요.
한겨레 터협한 커버 스토리 나는 김정은이다. 김정은의 핵실험이 무모한 장난이 아닌 이유라는 제목이고 이재훈 기자가 썼습니다. 한겨레신문에서 꼭 한번 찾아보세요. 이 기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과 남한을 적대적인 양축으로 놓고서 서로 대결하고 하는 것도 물론 엄연한 현실입니다. 엄연한 현실이지만 북한이 지금 왜 저러는가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북한과의 관계를 지금보다 낫게 이끌어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이해는 정부 당국자들이 물론 해야 됩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제대로 이해하는 것도 우리 남북한의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예, 그래서 제가 조금 무모하지만 읽어드렸어요. 예, 여러분들도 꼭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혜경의 그 엽새 월요일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내일은 초대 손님을 한번 모셨어요. 그 제가 북한과 남한의 이 간극이 자꾸 벌어지는 데는 언어의 차이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북한의 언어 이전에 남한의 언어도 한번 살펴보자는 뜻에서 한글문화연대 이건범 대표를 모시고 요즘 새로 나온 책 한자 신기루로 가는 책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언어 생활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네 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